김경원 목사님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생활해야 되고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 일환으로 1997년 뉴 햄프셔에서 이곳 LA로 파송이 되어 26년이 넘는 사역을 해오시면서 지금까지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청소년들과 함께 스키트립을 통해서 바이블 빌리버 지체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건전한 교제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소년들이 죄의 쾌락에 빠지기 쉬운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는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즐겁고 건전한 스키트립을 다녀와서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회 청소년 사역을 영상으로 내보내는 것은 교회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마귀적인 문화와 마귀적인 음악으로 청소년들을 육신의 정욕으로 끌고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무서운 지옥으로 보내는 한국 교회들을 책망하고 그것에서 회개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정명석을 선두로 그동안 이재록, 김기동 등 수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을 자신들의 놀이개로 삼아 성추행하여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귀중한 은혜복음을 막는 마귀의 도구가 된 것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와 음행과 가정이 파괴되는 등 비성경적인 삶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이단교회에 빠지던지 아니면 타락해서 완전히 세상으로 향하던지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해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며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부디 이 영상을 보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 김경환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듣고 구원받아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니 부디 마음의 문을 여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